변호사님, 뭐 제가 이렇게 좀 근사하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변호사님이 보는 가장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라고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, 여의도를 꼽으셨으니까 제가 여의도를 또 하지는 못하고 그리고 여의도는 비싸잖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투자금이 좀 스펙트럼을 넓게 보실 수 있는 지역을 하나 추천을 드릴까 하는데 저는 용산 중에서도 이태원동 쪽을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네. 근데 가신다 그 용산 이태원동 쪽 보시면은 저층 아파트들이 있고 아예 뭐 단독 다가구로 이제 개발이 안 된 곳들이 좀 있는데 여기가 이제 남산 주변 고도지구라서 이제 그 층수가 제한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근데 이번에 이제 그 고도 제한 완화를 하면서 여기가 기존에 12m, 20m까지밖에 못 지었는데 그러면 이제 7층 이하로 짓게 되는 거죠. 여기가 용도 지역에 뭐 2종 일반 주거 지역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걸 이제 12m에서 40m까지 세분화해서 이제 지정을 하겠다라는 게 요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여기는 상당히 좀 뭐 대지 지분이 크다거나 뭐 이런 아파트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입지적으로도 좀 훌륭한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 뭐 고급 단지나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재건축을 하더라도 좀 수익이 그 기대해 볼 만한 그런 곳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좀 노려보시라고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좀 단지를 좀 비교해 드리려고 가지고 온 거는 남산대림 아파트랑 이태원 주공 아파트예요. 여기 이제 해방촌과 경리단길 사이에 있는 곳이거든요. 근데 여기가 이제 그 보시면은 5층짜리 아파트라고 보시면 돼요. 둘이 붙어 있어요. 아, 둘이 붙어 있고 지어진 거는 뭐 남산대림이 1994년도에 준공이 났고 이태원 주공 같은 경우에는 93년도에 준공이 났기 때문에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남산대림이 규모가 조금 더 커요. 조금 더 커서 400세대 정도가 되고 이태원 주공은 130세대 정도인데 그래서 이제 주민들 사이에서는 뭐 통합 재건축이나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. 세대 수 자체가 각각 좀 작다 보니까 남산대림 아파트부터 말씀 한번 드려보면은 여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종 일반 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고도 제한이 걸려있다 보니까 용적률을 다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지금 용적률 106%로 지어졌거든요. 그래서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를 하실 때는 뭐 여러 가지 요소를 보셔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용적률이랑 대지 지분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용적률이라는 거는 이제 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최고 높이를 결정하는 요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용적률이 낮을수록 이제 그 추가로 이제 더 지을 수 있는 세대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재건축 수익성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.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100% 후반대만 나오더라도 이제 재건축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사례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대지 지분 관련해서는 깔고 있는 땅의 넓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 대지 지분이 넓을수록 이거를 활용해서 추가 세대를 만들 여력이 많다라고 보시면 돼서 대지 지분이 클수록 좋은 거예요. 그래서 보통 30평대 기준으로 한 14평, 그래서 평균 대지 지분이 한 14평에서 15평 정도 나오면 그러면 이제 서울에서 재건축이 가능한 마지노선으로 보거든요. 근데 여기 남산대림 아파트는 이 대지 지분이 어마어마해요. 그래서 평균 대지 지분이 지금 28.4평이에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찾아보기 어려운 대지 지분이죠, 서울에서. 근데 여기 구성이 또 좋은 게 지금 뭐 72제곱미터, 101제곱미터, 156, 173 이렇게 있는데 중대형 평형이 60% 이상 구성하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대지 지분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현재 시세를 좀 보니까 제일 작은 것, 한 22평짜리가 지금 한 13억 정도의 최저가로 나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여기는 지금 평당 한 6천만 원 정도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용산구 평균 이제 평당 시세가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6,700만 원 정도 되거든요. 그랬을 때는 이제 평균 시세보다 좀 낮아서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태원 주공 아파트를 보면은 남산 대림 아파트보다도 더 이제 그 대지 지분도 크고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.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높이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5층짜리 아파트인데요. 여기는 지금 더 좋은 거는 재건축을 할 때 이제 그 사실은 이제 동의율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나오는 이유는 좀 이해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. 세대별로. 근데 이제 그 여긴 32평 단일평형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.
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서로 비슷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민 간의 단합이 잘 되겠죠. 그런 점도 장점이고, 또 여기는 이제 용적률이 106%인데 대지 지분이 34.8평이에요. 평균 대지 지분이. 이렇게 봤을 때 지금 32평 단일평형인데, 그렇게 봤을 때 지금 공급 면적에 비해서 더 큰 대지 지분이 지금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수익성이 상당히 좋을 수가 있다. 1대1 재건축이나 뭐 이렇게 가더라도 가능하다라고 보이고, 그 시세도 좋더라고요. 그래서 아까 남산 대림 아파트 같은 경우 평당 6천만 원 선에서 지금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, 여기는 그거보다도 더 낮은 최저가 기준으로 하면 평당 5천만 원대 매물도 있어요. 이렇게 됐을 때는 좀 그 이태원 주공 쪽이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, 실제로도 이태원 주공 같은 경우에는 뭐 재건축이냐 리모델링이냐 이거 가지고도 지금 주민 간에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곳들은 사실 이제 입지적으로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좀 고급화된 대형평형, 중대형평형 위주의 단지로 가면은 충분히 뭐 사업 수익성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어요. 근데 이제 문제는 뭐 이런 곳들은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산 대림 22평을 사더라도 지금 거의 그 13억 정도 매가를 형성하고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곳일 수가 있는 거죠. 근데 이제 그 용산 이태원동 쪽을 보면은 앞으로 이제 사업이 좀 잘 갈 수 있는 곳들, 그래서 사업이 좀 유력해서 재개발 사업 자체가 유력해서 좀 그 사업성이 나오는 곳들 위주로도 지금 2, 3억대 정도면은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어요. 그래서 내가 자금 계획을 봐서 좀 이렇게 큰 그 투자금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뭐 이쪽에 이제 그 재개발 빌라나 이런 것들 투자하셔도 충분히 이제 재개발 수익이 괜찮고,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좀 고도 제한 완화나 뭐 이런 것들의 수혜를 받으면서 좀 빠르게 갈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다라는 거를 감안을 하셔서 투자 계획을 좀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관련돼서 이번 규제 완화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여러 지역들 살펴봤고, 뭐 단지라든지 또 소액으로도 접근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.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고요. 김예림 변호사님하고 또 이런 투자 관련된 컨설팅이라든지 또 이런 개발 과정 안에서 분쟁 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연락을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뭐 최근 들어서 여러 일들을 계속 보고 계신데요. 뭐 많은 상담을 통해서 또 해결책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뭐 조합들도 계속적으로 찾아오셔서 자문들도 계속 하고 계시니까 관련된 조합들도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도시화경제 플러스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뭐 다음에 또 여러 이슈들 나오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. 낡은 정보를 지워라.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.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.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.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, 도시화경제.